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 불교대학이 1년간의 학업을 마무리하고 수료생 7명과 졸업생 23명을 새롭게 배출했습니다. 지난 주말 마곡사 관음전에서 열린 졸업법회는 대륜 스님의 활동 보고와 1년간의 활동 영상 감상, 주지 원경 스님의 치사와 우기 회장 정종순 불자 임명장 전달, 졸업증서 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경 스님은 지난 1년간 배우고 익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삶 속에 녹여낼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학업을 끝내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닌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세운 원과 기도의 실천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마곡사 불교대학 5기 졸업식에선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신영미 불교대학 총동문회 초대 회장의 2대 회장 취임법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취임법회는 불교대학 일대 임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총동문회기 이양, 취임 인사와 2023년도 임원진 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